정부가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6일부터 510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